시작하시면 돼요. 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훅 치우지 마시고 목소리 크게. 네. 성씨가 김. 김? 어디 김씨요? 경주 김씨. 나이가 어떻게 돼요? 스물아. 친구의 앞전 사람이라? 아, 마인드가 틀려졌다. 같이 오고 싶어. 전 저의 일. 별 걱정 없어요, 언니. 네. 별 뭐 걱정이 있어서 점집을 들어와 보진 않아. 왜냐면 긍정적인 마인드고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워낙에 그게 얼굴에 써져 있어. 본인이 감추려고 해도. 그리고 나 꾸미기고 다니고 나 잘 먹으면 되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고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고 그리고 내가 또 한 푼 두 푼 모아서 살아가면 되고. 근데 운전해 혹시? 안 해? 내년 후년 정도에 내가 운전면허를 따든 운전을 할 일이 있든 차를 만약에 내려서 갈 일이든 내년 후년 정도에 발목으로 들어오는 다리로 들어오는 사고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해. 왜냐면 사고 수가 아니더라도 낙상 수가 삐끔 수가 있을 수가 있어. 그냥 많이 부지런하게 바지런하게 너 많이 돌아다녀야 돼. 많이 서 있든 너가 그래야 돼. 아니 미안해요. 경주 김씨의 언니가 그러셔야 돼. 아까 성씨 보니까 막 당황한 사람들한테 너너 하고 나 이거 했네. 아무튼 그래요. 잠깐만. 엄마 성씨가 뭐예요? 신이요. 신? 평산? 어디까지는 잘 모르겠어. 부모님 다 계셔? 아버님. 안 계시지. 왜냐하면 우리 언니가 이제 또 점을 보면 또 틀려. 점을 보면 또 틀려. 자, 긍정적인 마인드 우리 언니야. 그리고 나의 허물을 내가 보는 관점은 언니야. 허물이라고 보기엔 뭐고 나의 어떤 한 자리를 왜냐면 집에 상문이 들어왔었거든. 니네가 상이 들어와 대신 머리가 너무 아파. 그래서 웃고 있고 내 눈앞에서 정말 예뻐. 예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맑아. 이렇게 표현을 할게. 맑아. 그냥 뭐 순수하진 않아. 근데 맑아. 맑은데 니네 집안으로 따지고 나면 경주 김씨의 집안으로 따지고 나면 어머니가 지금 혼자 되셔야 되고 어머니도 아프면 몸수가 있으셔. 그러기 때문에 내년 후년 똑같네. 너 본인이랑 엄마랑 조심하셔. 칼을 댈 수야. 칼을 댈 수야. 그러니까 건강 문제 받아보시자 그래. 머리도 그렇고요. 어떤 여쪽으로 들어오는 위쪽으로 상체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상반신으로 들어오는 장기 그런 거 조금은 받으시라 그래. 왜냐면 엄마가 여기 아파 저기 아파 하지만은 뭔가의 약을 계속 꾸준히 먹으셔야 되는 분 중에 하나야. 본인의 엄마가. 응? 맞아요. 그치? 네. 꾸준히 이거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다. 꾸준히 그 약을 먹고 달고 살아를 가야 되는 사람이 신씨야. 그래서 엄마를 물어본 거야.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라 그래.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는 자 믿음을 떠나서요. 무당이 되라는 뜻은 아니고요. 외가줄력으로 본인의 외가줄력으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성씨를. 외가줄력으로 들어오는 신줄이 있어. 그래서 엄마도 없지 않아. 꿈이 좋고 예감이 좋으셔. 그래서 신병이라고 우리가 따지어서 무당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병이 있어. 근데 그게 딱히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는 엄마만의 가지고 있는 병인데 의학적으로는 그걸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가지고서 약을 달고 살아를 가야 돼. 그래서 경주 김씨 우리 언니한테도 집안에 병액이 들어오고 있어. 2년 안쪽으로. 그러면 본인의 엄마, 본인 그리고 본인의 만약에 형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근데 시집장가 갔으면 뭐 문제 될 것 같지는 않고 안 가신 분들이 문제라고 나와 얘기가. 그러니 그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언니 같은 경우도 내가 손에 재주를 가지고 살아를 가셔야 돼. 응?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꾸며서 뭔가 내가 꾸며서 하고 다니지 않으면 너가 뷰티나 예술이라든가 뭔가 재주라든가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하고를 가야 돼. 언니 같은 경우도. 응? 맞아요. 뭐해? 딱 어울린다. 네.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야지. 저는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야 돼. 끝까지 올라가. 네가 네 브랜드 네 샵을 갖고 있고 본인이 경주 김씨에 그렇게 욕망은 갖지만 어느 때가 되면
34살까지인 것 같지만. 왜냐면 실장에서 내가 올라가서 응? 어떤 원장까지라도 아니더라도 내가 그걸 뭐라 그러지? 아, 무슨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본인네들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선생님이요? 헤어하시는 분들은 뭐 직급이요? 응. 뭐 실장, 부원장, 원장 이렇게. 그러니까 실장 가서 부원장 가서 어? 그리고 원장까지 가기 전까지 부원장이요? 네. 그래서 뭘 다 올라갔어. 엄청 멀어. 본인의 어떤 샵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가 투자를 해서 해도 대표는 대표고 원장은 원장으로. 네. 어? 부원장이고도 가는데도 본인이 많이 움직여야 돼. 신경 써야 돼. 그리고 또 참 희한하지. 그걸 오지랖이라고 떨긴 안 오지랖이라고 떨린다고 얘기는 안 할게. 일을 좋아해. 그래서 내 일 말고도 옆에 이렇게 보다가 누가 부탁할 거 가면 네 이러고 또 가서 해. 그냥 몸이 힘들다. 응? 그러니까 그래도 보람 있게 본인이 본인 하고자 하는 일을 잘하고 가신대. 응? 그래서 본인이 어떤 큰 문제가 본인은 없다라고 들어왔어. 근데 앞전에 이렇게 관상을 보고 봤을 때는 없어. 근데 속속이 들어온 일이 집에 상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집안에 또 상문 끝에 잘못하면 병액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시니 본인의 목표가 내가 어떤 뭐 나만의 노이샵을 갖고 샵을 갖고가 아닌 원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직급을 올라갈 수 있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건 있다. 이 마인드면 변하지 마라. 남자 잘 만나 그리고 너. 네. 응? 너도 남자 못 믿어.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아무튼 요거까지만 얘기할게. 너가 남자한테 마음을 열고 내가 뭔가를 줄 것 같으면 다 줘. 근데 누가 내 거를 뺏어가면 어떡하는 겁먹음도 있고 너도 남자를 못 믿기 때문에 그게 있어. 맞아요. 그치? 안 믿어요. 응, 안 믿어. 그래서 남자도 지 능력은 지 능력이야. 경제적인 건 네 경제적인 걸 갖고 있어야 돼.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내가 그랬다 그래도 얘 이 사람이 나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면 우리 언니는 내 돈 뺏어간다 그렇게 의심하기보다 축낼까봐. 맞아. 어, 안 만나고 말지야. 맞아. 그게 우리 언니한테 있어. 그러다 보니 일에 조금 더 전념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가다 보면 조금 외로울 수가 있어요. 어, 그 외로움을 지금은 뭐래도 못 믿어. 근데 서른 하나 정도 되면 제자는 나타날 것 같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만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어? 지금 만났다 그러면 이별수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좀 있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너는 결혼이 급하진 않아. 앞전 친구처럼. 맞아. 성공이 먼저니까. 그렇게 해서 엄마 병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엄마 병액 같은 거는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걷어내줬으면 좋겠고 여기에도 너네 집안에도 신씨 집안에서도 우리같이 신법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어 조상에. 응? 경주 김씨가 아니야. 그리고 본인이 엄마보다는 아버지 자리가 없어야 돼. 두 분이 정말로 한 분이 가시지 않았다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별을 했든 뭔가 공방이 분명히 떨어져서 살아를 가셔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시단 말이야. 그거를 내가 그렇게 안 보이고 우리 집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한 자리가 빈 거잖아. 그러다 보니 내가 그 모습에 있어서도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되게 악바리처럼 똑순이처럼 되게 살아를 간다. 응? 그리고 부자 얘기하고 싶지 않아. 우리 집의 가정사도 그렇고 나의 허물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너 아파. 마음이. 어디 특별 병이 있다기보다 아파 마음이. 잘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군요. 그냥 알아도 그냥 말 안 하고. 그래서 남 앞에서 나 슬퍼 엉엉대고 우는 것보다 혼자 눈물이 많아. 맞아요. 문제가 없어 보이진 않지. 무당 앞에서. 너 본인이 딴 사람들 앞에서 문제가 없는 것 뿐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좀 보내서 병액으로 가셨대. 아파서. 아빠를 어렸을 때 이혼해가지고 저희가 한 거의 20년이죠? 거의 못 뵀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아빠 돌아왔을 때는 오빠 후적이 그 써놔가지고 오빠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알았거든요. 근데 꿈에 아빠가 나타났었어요. 천도 지내드려. 그거는 본인이 천도를 내가 지내든 아니든 그 본인이 알아서 하는데 묵법으로 지내드려. 저거로는 못 가. 니네 아버지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랬지. 아버지를 잃지 않으면 둘이 못 산다고. 떨어져 이혼을 하듯. 그 팔자. 그 팔자가 언니한테까지 아버지가 영향을 주고 막 해야 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하겠어. 하지만 왕생명을 못 하셨다는 뜻이야. 그런 집안의 진상문이야.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이야. 네. 응?
이게 왜 걱정이 없어? 무당한테는 이게 가장 걱정이다. 왜냐면 사람 문제에서 친하지도 않고 뭐 우리 보필하지도 않았고 뭐 안 보다가 떨어졌다 이랬다. 네, 그래도 피고 나 씨를 주신 분이고요. 그죠? 네. 그러면 자기도 본인도 민망할 거야. 응? 이게 언니한테는 열심히 살아고 하느냐고 하겠지만 본인한테 올라가고자 하는 곳에 있어서 상문이 앞을 가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 네. 이해가셨어? 네. 그래서 상문이야. 그렇지. 상문 끝에 상문이라고. 네. 병에 상문 끝에 상문이라 상문 끝에 병액이 들어와서 상문이라고. 응? 그 엄마는 네. 건강관리하고 언니가 멀쩡하고 젊은이들은 어머나 별 문제 없을 거라 하지만 상문은 길바닥에서 그래서 사고수로 사람씨 가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 저승사자 지는 진상문은 걷어놔. 원래 1년, 2년, 3년 동안 걷어놔야 망자님이 제대로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 돼서 돌아가신 양만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돼도 본인들이 운세가 안 좋아서 금전을 말아먹어서 그때 조상들 꺼내갖고들 지내드리지 말고 네. 가실 수 있는 시간에 가. 우리 언니도 시집갈 나이에 시집을 가야 되잖아. 네. 그리고 실장에서 부원장 올라갈 때 올라가야 되고 부원장에서 또 원장 직급으로 올라갈 때 올라가야 되잖아. 네. 그게 자꾸 누락이 되시면 거긴 다른 사람이 채워지겠지. 네. 그죠? 맞아요. 그럼 그 원리라고 보셔. 쉽게 젊은이니까 내가 쉽게 설명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3년 너 2년 3년 네. 아버지 천도지 지내드려. 이거 그리고 2년 3년 기다려. 그러고 나면 너한테 우리 언니한테 누군가가 샵을 맡길 일이 있을 거야. 그럼 전 지금 있는 샵에서는 있는 게 좋아요? 있어. 있고 한번 내년 수전에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 가서 바로 원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뭔가 한번 다시 거쳐서 원장도 아닌데 살짝 부원장도 아닌 거지 뭐 네.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 그러다가 내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자리의 이동수가 또 있어. 3년 안쪽으로 3년 안쪽 두 번 있어.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제가 이번에 영국에서 이제 연수를 받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시는 분 만났어요. 뭐 네. 영상 끄고 얘기해야 돼? 영상 끄고 얘기해? 그래도 돼요? 네, 근데 상관없어요. 근데 그분이 스카우트를 했어요, 저한테. 근데 그분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이번에 샵을 오픈하니까. 그래서 내년이야. 어, 맞아요. 그리고 저한테 이게 올해는 근데 네가 우리 언니가 준비한 게 뭔가 생각하는 건데 그분 네. 또한 그렇게 내가 이걸 원장도 말을 할 수 없고 부원장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네. 그런 애매한 그거라고 그게 내년에 들었다고 아까 그랬잖아. 내년에 들었다고 이걸 가서 자리 한 번이 또 있다고 그게 내가 진짜 원장 직급으로 가든 뭔가를 가서 샵이 그러니까 터가 터 이동으로 네. 따져줄게. 직급의 이동이 아니라 네. 터의 이동이 2, 3년 안에 들었다고. 이게 조건을 거는 건 아니야. 네. 근데 상문이 네 승승장구하는데 앞을 가리지 않게끔만 해놔. 아시겠지? 네. 그 제안 받아. 받아. 받아요. 받아. 됐지? 자세한 건 자 영상 끄고 그 사람 이름 얘기하면서 네, 갑시다. 네. 대표님!